장윤정 씨는 자식 복이 있고 도경환 씨는 타산의 운을 가졌다고 하죠. 장윤정 씨의 발길질의 차이기도 하지만 도경환 씨는 틈만 나면 아직도 셋째 타령을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요즘 세대는 자신을 위해 산다는데 도경환 씨의 포기를 모르는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외아들로 자라면서 외로웠기 때문에 아이가 셋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도경환 씨. 육아가 쉬운 게 아닐 텐데 도경환 씨는 두 아이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식에 대한 강한 미련이 있는가 봅니다. 16일 방송된 장윤정의 도장 깨기 전 국민 가수 만들기에서 장윤정이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지원자들을 만나는 두 번째 레슨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두 번째 지원자로 30년째 자파점을 운영 중인 부부가 출연했는데요. 남편 출연자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예쁜 여자랑 살다 보니 피곤해서 못 살겠다. 어디 나가면 아내 지키느라 신경 쓰인다며 사랑꾼 면모를 보였죠. 그러자 도경환은 이에 질세라 아내 장윤정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도경환은 다시 태어나도 장윤정과 결혼할 거다. 너무 예뻐서 피곤하더라도 논개처럼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죠. 반면 장윤정은 저는 안 태어날 거다. 한번 살았으면 됐지라고 말해 도경환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올해 43세인 장윤정은 41세인 도경환보다 2살 연상이죠. 그런데 도경환이 다시 방송에서 셋째 욕심을 드러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7일 방송된 MBC 신규 파일럿 환승인생 오히려 좋아에서는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2세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찬원은 장윤정에게 도경환 씨는 지금도 계속 하나 더 낳자고 하냐고 물었고 장윤정은 남편 도경환을 얼마 전에 크게 혼냈다며 첫째 아들 연우 친구 집과 친하다. 우리가 둘째 낳고 그 집도 둘째를 낳았다. 얼마 전에 셋째를 임신했다. 그걸 듣더니 샘을 내더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난 어렵다고 거절했다. 그랬더니 입이 쑥 나와서 왜 못하냐고 하더라. 셋 좀 낳아보자고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다며 내가 약간 뭐지 싶어서 누나 몸이 힘들어라고 엄격하게 혼냈다고 하는데요. 앞서 도경환은 꾸준히 아내 장윤정에게 셋째를 낳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20년 6월 방송된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도경환은 당시 장윤정에게 노래를 부르며 셋째를 낳자고 졸랐고 이에 장윤정은 둘째 낳아줘 장윤정 이런 거 했다가 둘째 낳은 거 아니냐 장난으로라도 셋째 낳아줘 이런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주의를 줬는데요. 이번에도 도경환이 정말 입이 뚝 튀어나와서 왜 못하냐 셋은 좀 낳아보자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 치니까 장윤정이 이건 뭐지 싶어 누나 몸이 힘들어 하며 일단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도경환 씨의 셋째를 향한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도경환 씨는 슈돌 마지막 인터뷰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섣불리 쓰면 안 된다. 하영이가 누나가 될지 언니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다고 말했죠. 장윤정 씨의 셋째 아이 임신을 바라는 의미의 발언이자 셋째가 태어날 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도경환 씨는 장윤정 씨와 경기도 연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장윤정 씨는 신혼여행 이후로 남편과 놀러 가본 적이 없다며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장윤정 씨는 연애할 때라도 여행을 많이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연애 기간이 짧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봐 여행은 꿈도 못 꿨다며 좋아했는데요. 경기도 연천의 자연체험장에 도착한 부부는 자연 냄새가 가득한 숙소에서도 깨소금 냄새를 풍겼습니다. 도경환 씨는 첫째 이름이 연우고 여기가 연천이니 도연천이라 짓자며 셋째 욕심을 보였는데요. 도경환 씨는 으름주를 한잔하고 단둘이 방에서 달달한 눈빛을 보내며 셋째 타령을 하다 장윤정 씨의 발길에 채이기도 하죠. 특히 도장 부부는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되자 연애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추억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만에 임신을 하며 신혼 생활을 건너뛰게 됐던 두 사람은 다시 신혼 시절로 돌아가자며 또 다른 여행을 약속했고 도경환 씨는 지금을 충실히 즐기는 법을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도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도장 부부는 전남 영암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5인조 가족 밴드와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부모와 세 남매로 이루어진 가족 밴드가 단체복을 맞춰 입고 단란한 모습으로 등장하자 도경환 씨의 부러움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셋째 아이를 희망해온 도경환 씨는 이렇게 독수리 오형제처럼 맞춰 입은 가족의 모습이 내 로망이라면서 연신 부러움을 쏟아냈고, 머지않아 도경환 씨의 셋째 타령이 시작될 김세를 감지한 장윤정 씨는 다급히 화제의 전환을 시도했죠. 그러나 도경환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5라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다,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아니냐면서 셋째에 대한 욕심을 이어갔죠. 이날 도경환 씨의 넘치는 가족사랑 탓에 진행자의 본분을 잊어버려 장윤정 씨를 뒷목 잡게 만들었는데요. 도경환 씨는 5인조 가족밴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우가 가수의 꿈이 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연우 노래를 들어보더니 저건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더라. 장윤정은 3살 때 이미 팝송을 불렀단다. 만약 개선이 된다면 우리 연우도 뮤지션으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며 독수리 오영지에 대한 로망을 드러냈습니다. 또 도경환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라이브 기능을 통해 장윤정 씨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날 장윤정 씨는 라이브 방송하려고 스케줄 끝나고 화장도 안 지우고 달려왔다고 말했고, 도경환 씨는 라이브 방송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전했죠. 이에 장윤정 씨는 아직 라이브 방송할 자격이 없냐고 물었고, 도경환 씨는 사랑할 자격은 있다라며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는데요. 팬들은 하영이 동생 생기나요? 라고 댓글을 달았고, 장윤정 씨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에 도경환 씨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며 셋째를 기다리는 팬들의 댓글들을 읽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도경환 씨는 저희가 유튜브를 하신 걸 보고 주위에서 많이 놀라시더라.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결과물을 오늘 받았다고 설명했죠. 장윤정 씨는 그게 뭐냐면 10만 구독자 넘으면 받는다는 그거라고 설렘을 드러냈고 실버 버튼을 꺼냈습니다. 실버 버튼은 유튜브 구독자 수십만 명이 넘는 채널이 받을 수 있는데요. 100만 명 공약을 해줄 수 있냐는 팬들의 댓글에 도경환은 또 셋째죠 라고 답하자 장윤정 씨는 유어 바디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 말해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살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옛말에 부부는 닮으면 잘 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 부부도 그런데요. 부부는 싫든 좋든 늘 붙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을 함께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서 기쁨이 가득하던 그 순간, 그 아이를 키우느라 힘든 순간,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화가 나는 순간까지도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사람은 표정을 짓게 되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인상을 쓰기도 하면 삶의 다양한 감정이 표정으로 나타나니 닮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도장 부부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